김신근의 GRE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GRE 13일차를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ienate, 사람을 소원하게 만들다. 참고로 이 Alien이라는 단어가 외국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성질이 다른 이질적인, 그래서 Alienate 그러면 소원하게 만들다.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코프 잠깐만 보세요. 비웃는 소리 들리시죠? 비웃는 소리 들리셔야 될것 같아요. 됐죠? Obliterate인데 참고로 litter 이게 닦다 던지다 버리다예요. litter 닦다 던지다 버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지워서 없애는 걸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obliterate 그러면 이렇게 문질러서 없애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stracize. 참고로 ostra 우리 예전에 도편 추방법이란 표현 쓰잖아요. 여기 ostracism이라는 단어 있네. 이게 도편 추방법 이래서 ostra 자체가 조개 껍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되셨죠? 그래서 도편 추방법에서 나온 단어 ostracize. 외면하다. 배척하다, 오스트라사이즈, 도편추방법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는 건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최소화시키는 거, 테뉴어스, 텐, 야 너랑 나랑 싸우러 갈 건데, 텐, 유어스, 니네랑 나랑 10명밖에 없어. 우리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싸우러 갈 건데, 텐, 유어스, 니네랑 우리 10명밖에 없잖아. 이래서 전쟁하겠어? 그래서 10명밖에 없는 거 생각하세요. 됐죠? 임페리얼이 제국이 황제의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크립틱이라는 단어 생각합시다. 크립틱이라는 단어 뭐냐면 수수께끼 같은 아리송한이라는 단어. 됐죠? 크립틱 단어도 뭐라고? 수수께끼 같은 아리송한 것 같은 것. 되셨죠? 요거 여러분들이 지혜 좀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컨트라이브.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컨트라이브는 고안하다, 설계하다, 만들어내다, 메이크예요. 컨트라이브가 뭐라고? 만들어내다, 연구하다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일부러 만든 듯한, 그래서 억지로 꾸민 듯한, 부자연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여러분, add, 반대쪽으로 verse,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verse는 turn이에요. verse가 뭐라고? turn,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라서 부정적인, 불리한 거, 등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갑시다. 여기. petition이라는 단어 좀 생각합시다. petition, 진정서, 탄원서. 다시 petition 그럼 단어도 뭐라고? 진정서, 탄원서. 조금 어이없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오디션 열풍할 때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그만 좀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오디션을 폐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디션을 petition, 오디션을 petition. 그래서 나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오디션을 패티션, 그래서 오디션 그만할 수 있게끔 제발 좀 해주세요. 진정서, 탄원서 그렇게 강의를 암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충분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기믹이라는 단어 나는 그냥 기미 주근깨 생각했거든. 그래서 기미를 가리는 장치 됐어? 그래서 기미를 가리는 장치, 기술. 그래서 기믹. 그러면 나는 술책 장치, 기미를 가리는 장치, 술책 장치. 나는 그렇게 기억했어요. 넘어갈게요. 컴프라미스. 타협하다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되셨죠? 다시. 컴프라미스는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프라미스 단어 자체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됐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바싸바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타협하는 거잖아요.
절충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 리퍼에서 나왔겠다. 리퍼에서 나온 단어. 레퍼런스 그러면 이게 언급하는 단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리퍼런스 그러면 말하기 언급이라는 단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암기가 됐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 선생님, 이 디자인의 모티브는 뭔가요? 모티브는 디자인, 무늬를 가리키는 거. 돈 내놔, 겁먹게 하는 거죠. Don't, 돈 내놔, 겁먹게 만드는 거. 됐죠? 우리 recruit, 그럼 직업 채용하는 것들 크게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것도 지우자고. 갑시다. 여러분, 룸이라는 단어 형광펜 좀 잠깐만 쳐볼게요. 이 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미 빛을 발하다 라는 단어예요. 다시, 이 룸이라는 단어 자체가 빛을 비추다 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래서 illuminate 그러면 빛을 비추다, 밝게 만들다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갑시다. 여기 보면 neither 단어 또 뭐라고? neither 우유 부단하게 하는 거예요. 됐죠? neither 우유 부단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머물거리는 거, 망설이다. 앞으로 가는 게 좋을까? 뒤로 가는 게 좋을까? 앞으로 갈까? 아, 디들 뒤로 갈까? 아니, 앞으로 갈까? 아, 디들 뒤로 가는 게 좋을까? 앞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들 그러면 머무는 거야. 앞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지금 정하지 못하는 거야. 아이고. 되셨죠? 그래서 디들 그러면 정하지 못하는 개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 float라는 단어 생각하세요. 여기 float 단어 또 뭐라고? 어기다, 무시하다. 잠깐만요. float 단어 또 뭐라고? float 잠깐만요. 뭔가 지키지 out 않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눈에 띄게끔 어기는 것들. 됐죠? float 그러면 눈에 띄게끔 어기는 단어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callous란 단어는 일단은 냉담하다를 기억하세요. 여기 어기다라는 단어, 요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어기다 하지 말고 callous란 단어 뭐라고? 여기 피부가 굳은이란 단어도 있지만 냉담한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callous라는 단어 또 뭐라고? 냉담한. callous란 단어 뭐라고? 냉담한. callous는 냉담한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칼로 써 다스리는 거예요. 됐어? 칼로 써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칼이 나왔기 때문에 무정한 거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 됐죠? 칼이 나왔기 때문에 무정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여기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에러가 발생하는 단어. 그래서 erratic이라는 단어는 불규칙한 거, 일정하지 않은 거, 변덕스러운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 jealous. 네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 여기 jeal 이란 단어죠. 이 단어 자체가 열의, 열성 이란 단어예요. 됐죠? 여기 다시 여기 jealous에서 여기 jeal 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열성 이름. 네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 이게 열성이에요. 됐죠? 여러분 challenge란 단어 좀 기억해 볼게요. 찬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화려하지 않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연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찬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러분, 컨트라 베이스 치면서 컨트라이트 회개하는 거예요. 컨트라 베이스를 치면서 컨트라이트 내 주를 가까이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라 베이스를 치면서 회개하고 깊이 깨닫는 거 됐죠. 여러분들 법안 모라토리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화가 나거나 항의를 할 때 법안 모라토리움을 한대요. 됐어요? 법안 모라토리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법안, 국회의원이 법안을 이야기 안 하, 국회의원이 법안 모라토리움을 하면 뭐라고? 네 돈 받은 거 다 토해내리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법안을 국회의원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라토리움이에요. 되셨죠? 여러분, justification
타당한 이유인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심볼리즘도 상징주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디스포지션이란 단어도 기억합시다. 디스포지션, 잠깐만요. 포지션, 사람마다 어떤 성향들이 디스, 제각각 다르다 그래서 다시 성격이 부여받은 어떤 위치가 제각각 다르다 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을 뜻하는 단어이더라. 되셨죠? 오케이. 여러분들, 튜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죠? 내 습관적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습관, 체질, 기질, 성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됐죠? prerequisite. 여러분들 잘 봐봐. 미리부터 필요한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부터 필요한 거.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는 단어도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mend라는 단어가 수정하다예요. 다시, mend라는 단어가 뭐라고? 수정하다. 됐어? mend라는 단어 자체가 수정하다. 그래서 이 mendation,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수정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하다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mend 자체가 이미 수정하다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질 정도로 수정하다. 그래서 교정, 수정,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alliteration, 두운이라는 단어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암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으니까 꼭 외워야 되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 개인적으로는 요거 여러분 안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믿고 외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갑시다. 여러분들 주어리에서 배심원들이요. 딕션 말하는 거예요. 되셨죠? 법안에 관계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사법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리 이거 좀 기억합시다. 리는 다시라는 단어도 있지만 뒤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가 뭐라고? 뒤에. 그리고 스파이트가 어원으로 될때 호흡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뒤로 가서 한숨 돌리는 거야. 됐어? 뒤로 가서 한숨 돌리는 것. 그래서 일시적인 중단, 한숨 돌리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뒤로 가서 한숨 한번 쉬고 오는 거야. 됐죠? 여러분, 이니셜 생각했다라면 이게 맨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세리스 파일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컷 만족시키다. 이것도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의 지혜를 요청하겠습니다. 요 단어요. 사실은 편입에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됐죠? 갑시다. 잠깐만요. re 뒤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여기 quit 그만두는 거잖아요. 다시 re 내가 가지고 있다가 quit 그만둘게. 그래서 내가 포기하다. 나는 이제 과거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다시 뒤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링 이게 지속이 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지속됐던 거 이제 포기할게. 그래서 포기하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지혜를 요청합니다. Relinquish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더잘 외워지는 거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넘어가서 revive 이거 회복시키고 되살아나는 거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넘어갈게. employee 고용하는 것도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요. 되셨죠? 이거 좀 주라고. exorable. 이거 좀 주라고. exorable. 잠깐만요. 이거 나와야 될것 같은데. exorable.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exorable. 그러면 설득하기 쉬운 사정하면 움직이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exorable.
이게 졸업을 단어도 뭐라고? 사정하면은 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설득하면 주는, 사정하면 주는 그런 개념. 이거 좀 주라고, 이거 줄어볼, 이거 좀 줄어볼, 이거 줄어고, 이거 줄어볼.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잠깐만요. 사정하면 줘요, 안 줘요? 인, 안 줘요. 그래서 멈출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거침이 없어, 사정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정하면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익조로브는요. 인 익조로브는 가차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오케이. 어떠어떠하게 말하는 거예요. utter, 이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utter,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앞에 언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이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어떠하다고 말을 했는데, 언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roar. 이게 들끓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고요. 되셨죠? roar. 이 자체로 이미 시끌시끌한 건데, uproarious. 이미 더 강조된 느낌 드셨죠? 업이 붙어서 시끌벅적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발음도 안 돼요. M은 무음이에요. 참고로.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연상 기호라는 것도 나 믿고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그래도 암기할래? 아니요.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학습을 더 방해하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지 마세요. 되셨죠? 갈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에 불 붙었어요. 프레 풀 붙었어요. 프레 불붙 불에 불이 붙었어요. 조바심 엄청나겠죠? 불 날까 봐요. 불에 불 붙은 단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에 불 붙는 단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bscure 애매모호한 거. 그쵸? 잘 알려지지 않은 거. 애매모호한 거. 어두운 거. 분명하지 않은 거, 애매모호한 거, 편입에서는 필수 단어 됐죠? 잠깐만요. 매그 여러분들 매그라는 단어가 많다고요. 님 있잖아요. 님이 마음이에요. 님이 뭐라고? 님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넓은, 도량이 너그러운.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잠깐만요. 우리 treacherous인데, 잠깐만요. treachery에다가 이렇게 단어가 바뀐 거예요. 됐죠? 갑시다. 아이고. treachery 하면 단어 때 이게 배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배신하면 내가 너 뜰에서 처리할 거야. 뜰에서 처리할 거야. 됐죠? 거기에 형용사니까 기만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배신을 하거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털 필수적인 거 어렵지 않았고요. 맥시마이즈 극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말좀 하라고! 말좀 하라고! 말좀 하라고! 됐죠? 말을 많이 하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말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여기 서클 보이시죠? 됐죠? 서클 보이세요? 서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빙빙, 서큐터스 그러면 빙빙 돌아가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잠깐만요. pertinent. 이게 적절하고 예의 바른 거예요. 됐죠? 잠깐만요. pertinent가 어디에 적절하고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항상 pertinent는 항상 to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tinent는 적절한 건데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나 봐. 그러면 이거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는 단어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날 것 같아요. 됐죠? Or don't. 돈 벌어야지. Or don't. 돈 벌어야지. 돈 벌려는 열정. Ardent. 돈 벌려는 열정.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벌러 가야지. 됐죠? 잠깐만요. 리. 야, 너 calcitrant? 너칼쓸 거야? 잠깐만요. 여기 tyrant라는 단어 보여? 나는 자꾸만 이렇게 보이더라고. tyrant 그러면 이게 폭군이잖아. 됐죠? 됐죠? 그래서 너칼쓸 거야? 누구한테? 폭군한테, 그래서 저항하는 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tyrant인데, 다시, tyrant가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recalcitrant 그러면
반항하는 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glutton 이 단어 자체가 대식가예요. glutton 단어 자체가 뭐라고?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대식가의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다음 단어, squabble. 잠깐만요. 일단, squabble 이란 단어는 이 scrabble링은 scrabble가 ing가 맞는 거예요. scrabble 단어 자체가 이미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됐죠? 옥신각신 할때 정말 시끄럽죠? 어우, 시끄러워, 불. scrabble. 어우, 정말 시끄러워, 불. 싸우기 때문에 시끄러운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잠깐만요. vocation. 우리의 목소리가 두 사람 한꺼번에 말하니까 잘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얼버무리기. 됐죠? 다시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해서 애매하더라. 다의성. 의미가 여러 개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갑시다. restraint. 잠깐만요. 여러분들, strength가 억제하는 거예요. 됐죠? 이 단어 자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퀘스천에서 나온 단어, 의문, 문의 될것 같고요. 익스피디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랜스,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서다, 벗어나다 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갑시다. 프로파게이트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파내면서 전파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프로. 앞으로 뭔가 계속 파내면서 전파시켜 나가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전파하다, 선전하다, 이런 단어들. 됐죠? 이거 아까 했던 단어네요.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가 내가 이제, 내 그만 내줄게, 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시 내가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그만 가질게.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야, 네가 때렸잖아. 리, 너도 텔리에이트, 너 때렸잖아. 그래서 나도 때릴 거야.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라는 단어. Retaliated. 됐죠? Retaliate란 단어. 너도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네 때렸으니까 나도 텔리에이트.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시죠? 어우야, 너는 어떻게 코가 매부리니? 개성이 강하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시리즌, 시민인 거 알겠잖아요. 되시죠? 데너슨 그러면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되셨죠?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citizen 그러면 시민이잖아요. 근데 denizen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사람이더라. 특정 지역의 사람이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den이란 단어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den이란 단어가 어떤 동굴, 우리를 뜻하는 사람,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 우리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특정 지역, 동굴을 그냥 특정 지역이라 그럽시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데니즌이라고 생각한다고. 됐죠? mercenary. 이 단어 자체에서 merchant를 생각해서 돈 생각하셔야 돼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용병이더라. 됐죠? maven. 이 단어 좀 중요한 단어 맞아요. 되시죠? maven. 잠깐만요. maven. 단어 또 뭐라고? 전문가라고. maven. 단어 또 뭐라고? 전문가라고. maven. 단어 또 뭐라고? 전문가라고. 잠깐만요. 게임 중에 메이플 스토리 있어요. 그치? 안 해봤지만, 메이플 스토리의 전문가는 그냥 메이븐 그럽시다. 메이플 스토리의 전문가는 메이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도 안 되는 거막 인정하는데, 일단은 빨리빨리 연상되는 단어들을 그렇게 기억 한번 해보자고. 메이븐.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빨간색 이렇게 해놓을게. 됐죠? 여러분들, 딜레탕트, 이거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됐죠? 딜레탕트는, 아마추어. 됐어? 딜레탕트는 아마추어. 여기다가, 딜레탕트라고 외우면 안 되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단어를 바꿉시다. 아마추어를 기억하세요. 되셨죠? 오케이. 너 그렇게 많은 돈으로 뭐 했어? 나섬 샀어. 이런 섬추어, 섬 샀어. 뭐 했다고? 섬 샀어. 섬추어스 그러면 나섬 샀어.
그래서 섬초스, 섬을 샀다고 호화스러운 거 느껴지시죠?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얼마나 천박하고 악의적인 사람이길래 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수꾸릴리어스, 머리를 수꾸린대요. 됐죠? 머리를 수꾸린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됐죠? 리디큘러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됐죠? 우리 스크루를, 스크루 나사를 풀렀어. 나사를 풀렀어. 세심하고 꼼꼼하게 스크루를 이렇게 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fatuous 그러면 어리석고 얼빠진 단어도 편입에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fatuous 그럼 단어 또 뭐라고? 어리석고 얼빠진 녀석들. 됐어? 잠깐만요. 이렇게 갑시다. 빼에서 치워버렸어. 이렇게 기억하면 좀 기억 오래 갈까? 빼에서 치워버렸어. 왜? 어리석어서. 빼에서 치워버렸어. fatuous. 빼서 치워버렸어. 얼빠진 어리석은. 되셨죠? Swave, 정중한 거, 상냥한 거. Swave, 정중하고 상냥한 거.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스, 수다스러운 거. 되셨죠? 잠깐만요. Will be, 이게 다루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on이니까 다루기 힘든. 다시, will be, 다루기 쉬운 거. on이니까 다루기 힘든 거. 됐죠?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vital, 중요한 거예요. vital, 뭐라고? 중요한 거. 그래서 피부터 중심축이 되는 단어, 중요한 거 됐죠? 이 단어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그냥 돈키호테와 같은 단어가 있구나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세요. 이런 단어도 있구나라고 그냥 눈으로 넘기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데니먼트라는 단어 갑시다. 이 단어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라는 단어예요. 되시죠? 데니먼트 그러면 단어 또 뭐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여러분들, 나만 생각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 마뉴먼트 기념비잖아요. 됐어? 기념비를 뒤에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기념비를 뒤에다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마뉴먼트 그러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라는 단어 생각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러분, 데코를 잘 꾸미는 거잖아요. 그 점잖고 예의 바른 단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됐죠? 오러,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러클, 단어 뜻 신탁을 받는 곳. 됐어? 응답을 받는 곳. 생각하세요. 오러,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신탁을,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vizier,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vizier, 그럼 이게 장관이란 단어, 고관이라고 나오는데, Visual 그러면 단어 뜻이 여기요. 장관이라는 단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장관님. 안 외워도 사실은 된 단어이기도 해요. 요즘 많이 요즘 이제 미니스터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 이거 왜 외웠냐고? 여러분 군인들 생각하면 금방 외워져요. 되셨죠? 장관님이 군부대 방문하면 군인들은 진짜 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비지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나는 특히 남학생들은 비지얼 장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러가 기둥이래요. 우리 코에다가 필러를 넣는다면서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잠깐만요. 이 단어 기억하세요. 맘모스 보이세요? 여기 맘모스 moth 맘모스 됐어? 여기 behemoth 잠깐. 맘모스도 있지만 비어모스 이게 거대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맘모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어모스 옆에다가 맘모스 같이 기억할게요. 비어모스 단어 또 뭐라고? 맘모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나또 봐. 아나또 봐. 아나또 봐. 아나너 싫다고 아나또 봐. 절대 싫은 거예요. 아나또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우리 이 단어 뜻 기억합시다. 이 디마 이게 사람이에요. 데모 디마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그 우리 로그 생각합시다. 성격 있는 사람들 로그 악당 됐죠? 그 민중을 선동하는 악당
여기 잠깐만요. 여기 좀 go라는 단어가 있지만 log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악당 불량배잖아요. 그치? 그럼 민중을 이끄는 악당. 그래서 선동 정치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viceroy. 잠깐만요. viceroy. 단어 또 뭐라고? viceroy. 이게 식민지의 총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만화에서 로이 뭐 로사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만화에서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되셨죠? 그냥 로이 주인공급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바이스가 붙으면 보통 부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왕 말고 고 밑에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이스 로이예요. 아 이거 로이가 어디서 나왔더라? 뭐 로이 뭐 로사 뭐 이렇게 하는 만화 있잖아요. 됐죠? 그냥 우리는 그냥 로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기 주인공의 명을 받드는 사람, 그래서 바이스 로이 그러면 총독 됐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이 단어 너무 너무 많이 나요. 됐죠? 샬럿튼이란 단어. 샬럿튼이란 단어. 우리 샬러튼 그러면 사기꾼 돌팔이라는 단어 다시 샬러튼 그럼 단어 또 뭐라고? 돌팔이 됐어? 아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식 기술이 있는 척하는 사기꾼 돌팔이들은 물건을 자꾸만 사세요 샬러 물건을 사세요 샬러 물건을 사세요 샬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됐죠? 그래서 샬럿은 그러면 이 단어 자체는 사기꾼, 돌팔이, 물건을 그냥 샬러, 물건을 샬러. 됐죠? 갑시다. 패거블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게 패거블, 팩 집을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쉬운,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되셨죠? 거기 임이니까요. 흠잡을 데 없는 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단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러분, 옵졸브에서 나왔겠다. 옵졸브는 관찰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있는. 아까 전에 업스큐어도 했던 단어였네요. 업스큐어도 했던 단어. 됐죠? 이 단어도 잠깐 좀 볼게요. 단어 또 보니까, adjuvant. 단어 또 뭐라고? adjuvant. 단어 또 뭐라고? adjuvant. 단어 또 뭐라고? adjuvant. 도움이 되는 보조의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잠깐만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애줄. 다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애줄. 애줄 거라고. 됐어? 애줄번트 그럼 애줄 거라고 그냥 도움이 되는 거 애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랜더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랜더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랜더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랜더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뭐뭐 만들다 이런 단어가 있구나. 뭐뭐 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구나.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좀만 힘내 봅시다. 갈게요. deprecate 단어 또 뭐라고? 반대하다. 됐어? 잠깐만요. 뒤에서 뿌리를 뽑는 거예요. 다시 deprecate 뒤에서 뿌리를 뽑는 거예요. 됐죠? 뒤에서 칼 꼽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뒤에서 뿌리 뽑아버릴까? deprecate 뒤에서 뿌리 뽑을 거야. 너는 심었지? 나는 뒤에서 뿌리 뽑을 거야. 너는 심었지? 나는 뒤에서 뿌리 뽑을 거야. 이런 거야. 됐죠? 여러분 여기 juvenate 이 단어 자체가 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젊어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단어,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에이, disparage. 야, 이거 파이지? disparage. 이거 파이지? 폄하하는 거예요. dis. 야, 이거 파이지? parage? 이거 별로지? 폄하하는 거예요. prohibit. 금지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burnish. 불광 생각하세요. burnish. 불광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blue burnish. 단어 또 뭐라고? 불광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광을 내다, 윤기나게 하다. 불광 생각하세요. 됐죠? 디스, 멀리, 세미, 흩뜨리다. 됐어? 멀리 흩뜨리다. 그래서 퍼뜨리다, 전파시키다, 디세미네이트. 됐죠? 여러분, 갤버나이즈. 잠깐만요. 갤버나이즈. 우리 충격 요법을 쓰다도 있지만, 갤버나이즈 에너지를 주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활기를 띠게 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갤버나이즈 단어도 뭐라고? 활기를 띠게 하다. 우리 갈비 먹으면 활기 나잖아요. 그래서 갈비 나이즈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케이. 활을 누그러뜨리는 단어.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씻어 임마? 어디 많이 씻어?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씻어 임마? 꾸짖고 책망하는 단어 들리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Prepossession. 잠깐만요. 소유하는 단어 보이네요. 미리부터 갖는 거기 때문에 선입관이라는 단어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프레미스가 전제라는 건 편입에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프로미스는 약속이고요. 프레미스는 글의 전제예요. 됐죠? 이 단어도 기억해 봅시다. 지금 delectation 이란 단어인데 delight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ecstasy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게 황홀경의라는 delight과 엑스터시가 만난 거예요. 다시. 딜라이트와 엑스터시가 만난 거 생각하세요. 딜라이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딜라이트와 엑스터시가 만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황홀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갑시다. Nell이라는 단어는 종소리인데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가수 Nell 생각합시다. 가수 Nell 있잖아요. 됐어? 와, 옥구슬에. 아, 다시.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Nell은 종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되시죠? 여기 credit 보이시죠? 이게 신용,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신용, 믿음. 그래서 신빙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되셨죠? 갑시다. 여러분, strid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되셨죠? 잠깐만요. 요거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귀에 거슬리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street 보이고 student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거. street,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거. 나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됐죠? 로커들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로커. 됐죠? 여러분들 stringent, 뭔가 strict 생각하세요. strict. 됐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미 엄격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stringent 그러면 strict를 생각해서 엄중한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lurid란 단어. 됐죠? 색깔이 누런 게 좀 야한 것 같아. 됐어? lurid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란 단어도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소름 끼치고 여기 선정적이고 현란한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 blandishment야. 이거 멘트 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blandish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landish 자체가 부추기다, 설득하다, 구워 삼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blandish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뭐라고? Blandish가 이미 부추기다, 설득하다 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럼 Blend라는 단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Blend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잖아요. 됐죠? 입맛에 좋게끔, 구미 당기게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단어에서 나오면 돼요. 요 단어에서. Blend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 Blend가 말이 부드러운 거고 침착하고 덤덤한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갑시다. 여러분 튜드는 상태예요. 빛이 있어 튜드. 내가 빛이 있었잖아. 다시 튜드는 상태예요. 내가 빛이 있었잖아. 빛이 있어 튜드. 빛이 있는 상태잖아. 나 우여곡절 진짜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Maurice 단어 뜻이요. Maurice 단어도 뭐라고? Maurice.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관습은 점점 많아지고 많아져서 생긴 게 풍습과 관습이에요. 그래서 Maurice 그러면 많아져서 생긴 게 풍습이더라. 됐죠? 잠깐만요. 튜드가 단어도 뭐라고? 뭐 티튜드 같이 갑시다. 튜드가 단어도 뭐라고? 이게 태도예요. 태도. 됐죠? 근데 이거 플레인 생각하시면 된것 같아요. 플레인 요구르트. 밍밍한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밍밍한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네뷸라라는 단어 기억합시다. 네뷸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성운이에요. 네뷸라 단어 자체가. 오케이. 단어 뜻 갑시다. 웨이버드. 단어도 뭐라고? 웨이브.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웨이브 생각하세요. 요동치는 거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잠깐만요. 블랜치. 여러분들, 블랜치. 이 단어 자체가 브릿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브릿지. 이렇게 해서. 됐어? 다시. 브릿지는 블리치. 블리치. 다시. 이 블리치라는 단어가 뭐라고? 이게 표백하다라는 단어예요. 블리치가 표백하다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래서 블랜치가 어디서 나왔다고? 블리치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블리치를 좀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콜레스 그러면, 콜레스 그러면 이게 붙이다. 크게 만들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콜리스 그러면 단어 두 말, 덩어리를 합치는 거야. 그냥 내 학창시절을 생각할게요. 나는 여기서 석탄 덩어리가 보였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불뜰때 석탄을 넣고 큰 덩어리를 합치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여러분 스테그네이트, 스테이 생각하세요. 침체되고 부진한 거. 됐죠? 스워트 단어 자체가, 스워트 이 단어 자체가 다트 던지는 거 생각하세요. 됐죠? 그래서 방해를 하다, 회방을 놓다 생각하세요. 스워트 다트 던지는 거 생각해서 방해를 하는 거. 스워트 방해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늘 13일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GRE 단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많아져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암기를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